네, 의병방송 하모니십TV 의병뉴스. 신동보 제독의 순환은 대한민국의 순환입니다. 박근혜 누드화에 격분하여 이를 훼손한 신동보 제독에게 2심에서도 뇌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심제독은 민사소송에서도 1,500만 원 가까운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를 물어줘야 할 형편입니다. 기가 막힌 것은 손해배상 소송을 담당했던 2심 재판부의 논리입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뇌물손괴에 해당함과 동시에 예술작품이 표상하고 있는 예술창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재산상 손해배상만으로 정신적 손해가 훼손된다고 볼 수가 없고 오히려 재산상 손해보다 정신상 손해가 더 크다고 한 엉터리 내용입니다. 이 판결을 수용한 대법원의 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민변 회장 출신으로 통진당 사건 변호인을 맡았던 자입니다. 심제독은 이렇게 항변합니다. 문재인과 판사, 대법관들의 나체 그림이 청와대와 법원에 전시되어도 괜찮겠느냐고. 이상은 월간 조선 배진영 기자의 기사 내용을 요약을 한 것이고 다음은 신동보 제독이 블로그 요지입니다. 2020년 6월 16일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에 앞서 대한민국이 법과 양심도 무너졌습니다. 이제부터 이 나라는 정치적 혐오 조장 누드화 천지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 대상이 대통령이든 여성이든 국회든 거리든 컴퓨터 합성이든 창작이든 관계없이 제지했다간 엄청난 처벌과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2017년 1월 24일 당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 회관 1층 로비에 5일째 전시되었던 박근혜 대통령 풍자 누드화 더러운 잠을 제가 떼어던진 사건에 대해 6월 16일 서울 남부 지방법원의 형사항소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원심대로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어 바로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대북 전단에 대한 북한 정권이 단말마적 성명이 나온 지난 6월 4일 대법원은 손해배상 민사상고심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 판결을 하여 더러운 잔 작가에게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 지연이자 소송 비용을 포함한 손해배상금에 추가하여 뇌물손괴 형사 벌금까지 물어라는 판결에 승복하기 힘든 심정입니다만 법이라 악법도 법이라 어쩔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직 여성 대통령이 누드화를 그려 국회에 전시했던 이구영 작가 본인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대로 컴퓨터로 합성하여 수성 아크릴로 덧칠한 그림의 동일 구격 가격은 상식적으로도 고작 10만 원도 되지 않는다는데 1,500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금과 100만 원이 형사 벌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입니다. 법은 도덕이 최소한이라는데 대명천지에 이런 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공언한 대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의 공공의 신뢰가 무너져 내린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국민들은 본인이나 가족의 나체 그림이 본인 모르게 그려져 국회를 비롯한 공공장소에 전시되어도 떼어내면 형사처벌과 함께 어마어마한 손해배상을 각오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근본 사건을 판결한 판사들과 대법관들이 나체 그림이 청와대와 법원에 전시되어도 괜찮은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법부를 포함하여 온 천지가 미쳐가고 있는 이런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북괴 무장 간첩선을 격침시키고 반평생 전투함을 집삼아 멸사 번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토록 충성을 다했던 대한민국의 정의는 죽었는지 다시 묻게 됩니다. 그나마 부족한 저와 사법정의 구현을 위해 3년 가까이 무료 변론을 해주신 변호사님들과 걱정하고 후원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예, 의병은 외칩니다. 이번 사건 관련 더러운 판사들의 이름을 역사의 불멸로 그 기록으로 남기고자 여기에 올립니다. 그리고 더러운 판사들의 이름과 관련 신동보 제독의 블로그 링크를 설명란에 올려놓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알아주시고 널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